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흑인 동아리가 아니라 야 흑인 동아리 흑인 음악 동아리이고 흑인 동아리가 뭐야? 삼육대학교에서 컨텐츠 한번 했었는데 그때 AI 면접이라고 요즘 그 면접 연습을 AI로 하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의 면접 사이트인데요, 온라인 모의 면접. 아 그래서 면접 연습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들 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 순발력 같은 거 좀 보시면 됩니다. 질문 뭐 해볼까 얘들아? 여기 중에 한번 골라볼까 얘들아? 가장 일반적인 질문으로 10년 뭐 여기서 뭐부터 할까 여러분들? 희망 연봉 어디 있어? 희망 연봉. 아, 희망 연봉부터 가 볼까? 희망 연봉.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느낌으로 한 면접실로 이동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신의 희망 연봉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제 희망 연봉은 1억입니다. 저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선을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다면 충분히 일에 제 열정을 집중할 수 있고 있을 것 같고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얘네 제가 옷 갈아입고 올게. 옷좀 갈아입고 올게. 잠시만. 옷 갈아입고 올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참가번호 555번 김민우입니다. 지하철이 늦은 관계로 제가 옷을 다시 집에서 입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밀린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하철은 현재 상당히 막힙니다. 오전 7시에서 9시는 지옥철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지옥입니다. 신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핑구 대모사해보세요. 김핑구 부장님 감사합니다. 2,500원! 하지만 저는 5,000원! 만원! 그 이상의 돈을 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바지를 중요시한... 바로 바지를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바지가... 아, 바지가 흰색밖에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검은색 바지를 다 빨았습니다! 바지가 흰색뿐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착석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면접관이 120분입니다. 저 아무 노래 출 수 있습니다. 아무 노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봉으로 갈게요. 희망 연봉으로 갈게요. 그러면 찢어보자. 자신의 희망 연봉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제 희망 연봉은 1억입니다. 1억이라는 연봉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표하고 지향하고 있는 희망적인 숫자입니다. 저는 그 숫자가 평균적인 제 경제적 기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치만 충족한다면 귀하 회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별다른 경제적인 부가적 기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1억입니다. 1억이라는 연봉은 개못했다 와. 질문 다른 거 좀 해볼게. 연봉은 여기서 끝내고 지원 동기 좋다. 지원 동기로 할게요 제가.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단체 생활을 통한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 생활에 대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이 회사를 들어오기 전 저는 유튜버로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유튜버는 방구석에서 자신의 컨텐츠를 위해서 혼자 골머리 아르며 혼자와의 사투를 해야 되는 혼자와의 사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협동이 부족해... 저는...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네! 저는 단체 생활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귀하의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오기 전 저는 유튜버로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유튜버는 방구석에서 자신의 컨텐츠를 위해서 끝없이 고민해야 하는 삶의 체험 현장입니다.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융복합적 문제란 난제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혼자의 문제를, 그런 다수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와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며 그러한 융복합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단체 생활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귀하의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좀 더 천천히 하고 단어를 좀 더 쉽게. 오케이. 자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로 가볼게.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나이입니다. 다시 갈게요.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저는 어떤 일이든 적극적입니다. 적극성이란 모든 일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커피를 탈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그 영양소를 빨리 흡수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사람의 기분을 증진시킵니다. 그런 기분은 타인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세, 적극적 자세는 귀하의 회사가 발전되는데 큰 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 기계입니다. 저는 인간 동력기입니다. 그 점을 꼭 지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억과 승무원이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저... 아니 왜 자꾸 나오세요, 선생님. 그만 나오세요, 선생님. 저는 30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40억만 있으면 평생 평균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고 평생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 하향의 시대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엄청난 경제 불황으로 세계 각국은 투자한 이상 저축으로는 돈을 쌓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투자도 물론 힘들고요. 경제는 돌고 돕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30억? 엄청납니다. 승무원 물론 타인에게 봉사를 하고 기내에서 안정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삶을 원하기도 했습니다만 30억 일은 돈을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돈 제가 플렉스 하겠습니다. 플렉스의 시대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쓰신지 아십니까? 돈은 제가 플렉스 하겠습니다. 플렉스의 시대입니다. 승무원 면접이 굉장히 창의적인 게 많다 얘들아, 그치? 답변 생각하면서 질문 고르지 마. 알았어. 아, 이거 삼행시도 아니고. 야, 바로 해볼게. I'm the man's up king. Let's get it. 바로 하지, 이런 거.
지금부터 면접 전 과정이 동영상으로 녹화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사자성어로 표현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질문을 로또에 당첨된다면이라는 질문을 골랐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씁쓸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판 4판입니다. 지금 뭡니까? 질문을 제가 고른 대로 나와야 되는 이게 뭡니까? 면접관님. 2판 4판입니다. 다음 질문 주시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깨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상하관계 없습니다. 이제 수평관계로 인생은 나아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야, 나 로또 골랐는데.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다면 기부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That's no no. 칸트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네 준칙대로 행동하라.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것은 근대사회 포문을 열었던 칸트의 정언 명령 중 일부입니다. 저는 칸트주의자입니다.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기부 안 할 겁니다. 저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10만 유튜버 됐고 앞으로 30만, 50만 나아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월세. 땅 파면 돈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석유. 없습니다. 매장량 극히 일부입니다. 기부? 나중에 저 잘 되면 하겠습니다. 저 잘 되면 부모님, 학교, 더 나아가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 세계 투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다면 기부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혼내듯이 하지 마시고 친해지고 싶은 표현 줄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몸에 화가 많아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화를 좀 그 주저앉을게요. 아 그러니까 말투가 내가 그지 되게 그 딱딱 그 거의 칸트식 말투라서 와 자 여러분 이거 괜찮죠? 오케이 이번엔 좀 더 차분하게 할게. 자신의 생활 신조 또는 좌우명을 말해보세요. 제 생활 신조는 니가 가라 하와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다들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너가 오수해서 행정학과 가서 뭐 하겠냐. 행정학과 가서 어차피 오수해서 왜 갔냐.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할 것이지. 그렇게 하면 왜 했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이것은 친구 원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그 대사를 보고 저는 온몸에 전율이 들어왔습니다. 참견하지 마. 니가 가.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제 갈 길 갑니다. 제가 성공할 겁니다. 인터넷 방송도 직업으로 인정받는 시대. 그 시대. 제가 지축의 박차를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4초가 남았습니다. Drop the beat. 나 웃으면서 잘하지 않았어 얘들아? 웃으면서 하라며. 친근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너가 오수해서 행정학과 가서 뭐 하겠냐? 나 정말 진지했어. 행정학과 가서 어차피 오수해서 나 화냈어 또?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할 것이지. 그렇게 하면 왜 했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상대방이 비아냥, 내가 비아냥인 거 아닌데 얘들아. 그러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야.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건 친구 원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아니 목소리 왜 이렇게 나오지? 대사를 보고 저는 온몸에 전율이 들어왔습니다. 참견하지 마. 네가 가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감사합니다. 아 아직도 무서워? 아 나 표정이 진짜 이모 오빠 안 무섭게 해주세요. 오케이 좀 차분하게 그러면은 차분하게 면접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저는 진지하겠다 생각하는데 네가 가라 하와이 진짜 좋지 않았어? 아니 네가 가라 하와이 약간 아 네가 가라 굉장히 참신 난 그 면접이 굉장히 창의적인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오케이 갈게. 정말 나 정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마지막 마디 할게. 저는 준비 안 해요. 준비 같은 거 전 대본이 없습니다. 저는 아예 컨텐츠 할 때 아예 대본이 없어. 정말 나는 그 이 전두엽에서 바로 튀쳐나오거든. 바로 갈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 제가 했던 면접에 대한 부정입니다. 저는 앞서 진행했던 모든 면접에 대해서 100% 자신감이 있고 무조건 붙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